바로 위대한 탄생 출신의 가수 이태곤 씨입니다. 그래! 그래! 와, 맞다. 이야! 아, 노래 진짜 잘한다. 기술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가수 이태곤입니다. 난 달라. 이태권 씨입니다. 이태권 씨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오, 잘한다. 이름은 이태권이고요. 이태권. 나이는 21살. 사랑을 하고 싶어서 간직하는 거라면 내가 담겨진 사진이겠죠. 김구라 씨가 브레이크 댄스에서 아, 내가 아는 동생이 맞다. 이분입니까? 아, 브레이크 댄스에서 확신이 있었죠. 잘해! 오, 잘해! 오, 나 아, 아는 사람이야! 너였구나! 저렇게 브레이크 댄스 추는 사람은 김제동하고 저 친구밖에 없습니다. 예, 아. 야, 7년 전 기억을 살리셨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머, 어머. 예. 방송을 통해서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한 6년 그때 위대한 탄생 이후로 한 6, 7년 정도 방송을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동네에서나 어디를 가도 알아보시긴 하시는데 얘가 어디서 봤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도 아니 저번에는 우리 집에서 사더니 왜 어딜 가냐 막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뭐 복면가왕을 통해서 노래하는 가수 이태권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복면가왕의 섭외 전화를 받던 날 개똥을 밟으셨다고요. 네. 동네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제 약간 적셔지는 이런 느낌이 네네. 들면서 보니까 개똥을 밟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똥을 이제 물에 이렇게 닦고 있던 그런 찰나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개똥을 밟다 에이씨 이러면서 받았는데 그 똥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갖다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로부터 또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 유영석 씨가 지금 굉장히 전폭적으로 의좋은 형제를 밀었는데. 유영석 씨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그럼요. 아쉽고 위대한 탄생 나올 때도 제가 봤거든요. 그때 꽤 됐잖아요 기간이. 근데 그 기간 동안 정말 헛되지 않게 자신의 음악을 키웠다라는 걸 오늘 증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보다 노래 실력도 훨씬 좋아졌고 더 중요한 건 소리에 대한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네.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노래가 뽐내려고 억지스럽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왜 이런 좋은 소리들이 맨날 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늘 속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아쉬움이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찾은 무대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태권 씨에게 경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